지구촌 젊은이들의 열정의 무대. 광주 유대회 경기 소식을 알아보는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의 정혜란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땀과 열정으로 쏘아올린 금빛 메달의 향연. 그 결과 하계 유대회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종합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는데요. 유도, 양궁 등 효자 종목을 비롯해 리듬체조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보여준 손현재 선수까지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여준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을 선사했던 손현재 선수. 리듬체조 종목 중 하나인 곰봉연기에서 깜찍한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곰봉을 뒤로 돌려잡는 연기 도중 곰봉을 떨어뜨리는 실수로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프와 볼 종목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로 두 개의 금메달을 추가해 3관왕에 올랐는데요. 이번 대회 동안 멋진 연기를 선보인 손현재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탁구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중국의 세자우즈에 맞서게 된 양하은 선수.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고요. 24년 만에 유대회 우승에 도전했던 남자 축구. 이탈리아와 정상을 다투던 한국은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후반전 반격을 노렸지만 이탈리아의 골문을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비록 패했지만 프로 선수들 못지않은 저력을 보여준 남자 축구 대표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소중한 은메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라이트 유니버시아드를 마치겠습니다.